또 와이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와이프? 와이프? 아 그리고 지금 예 네, 지금 이제 아기 거 좀 사고 아, 네 하려고. 아기 거요? 네 아기 지금 뭐 손 씻는 거랑. 아 아기가 있어요? 이제 다섯 살인데. 네네. 네. 아니 아, 결혼하신 건 최초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네. 나는 아예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오. 아니 불과 막 예전에 유수. 예전에 유수. 일단 장을 또 보겠습니다. 네. 주책 바가지. 또 만날 친구는 누구신지. 야 이번 친구도 기대되는데. 저녁 어디서 먹을지 이제. 야, 너 뭐 밥 먹으러 다니냐. 아 너무 좋아요 오빠. 이, 나 이 프로 너무 사랑해. 야 이번 친구도 기대되는데. 통화를 한번. 아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잠깐만요 여기. 네 반갑습니다 안정환이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아 예예. 선배님. 아예예예 아유 선배님. 아니 저희한테 그 초대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어디로 가면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아 제가 집 앞에서 지금 장 보고 있거든요. 장 보고 있거든요. 장을 봐요? 네. 장을 보시고 있구나. 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지금 뭐 맡으세요? 네 길 건너에 마트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마트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오세요. 네네. 외모를 봐도 알려나? 일단 가보자고. 뭐 우리도 모르니까 일단 가봐야지. 근데 오빠 은퇴 후에는 대부분 좀 시간이 많으니까 또 마트도 가고 장도 보고 이렇게 요리도 하시나 보다. 아 여기다 여기다. 가보시죠. 나 저쪽인 줄 알았어. 찾아보자. 어디 계시냐? 일로 가나? 어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여기 한 바퀴 오빠 한 바퀴 한번 돌죠. 아니 어디 계시지? 아니 좀 이렇게 덩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아, 안 계시는데? 장을 보시러 여기 다 장 보러 저녁 때 되니까 장 보러 오셨네. 장 보러 되니까 장 보러 오셨네. 아 저분인가 보다. 어, 누가 봐도 맞다, 키가 맞다. 크다. 어, 누가 봐도 아니 오빠 키가 크고 마르셨는데? 아, 맞아 아니 아닌가? 확실히 다르더라고. 운동부야. 운동 선수인 게 티나. 설마. 오빠 약간 포스가 맞지? 야, 맞아 맞아 야 하면서 맞아 어? 야, 맞아 맞아 야 하면서 어? 맞아 어? 아오 아오 어. 아유 어, 반갑습니다. 어머, 아유.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수. 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고? 아유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늠름한 호남형 스타일 잘 생기셨어요. 어머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여기가 좀 춥네요. 그 차우찬 아니겠어? 아 진짜. 네.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사고 뭐? 아, 장 다 보셨어요? 아니 이제 조금 더 봐야 돼가지고 아. 또 와이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와이프? 와이프? 아 그리고 지금 예 네, 지금 이제 아기 거 좀 사고 아, 네 하려고. 아기 거요? 네, 애기 지금 뭐 손 씻는 거랑 아, 그... 애기가 있어요? 이제 다섯 살인데 이제? 네, 네. 아니 아, 결혼하신 건 최초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네. 나는 아예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오, 특종이다 아, 네. 특종이야. 아니 불과 막 예전에 유수 예전에 유수 일단 장을 또 보겠습니다. 네. 주책 바가지. 장 보세요. 필요한 거. 네, 일단 네. 좀 이거 좀 사고. 그럼 이제 다 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마트에서 만나니까 너무 또 재밌으면서 신선한 것 같아. 어, 뭐 항상 뭐 마운드에서 만날 필요가 있겠어. 어, 그럼 와이프분들 저희가 가는 걸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준비도 해주셨는데. 어, 아. 어떤 분이랑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가 안 났지 결혼하셨다라는 게? 전혀 몰랐네. 결혼을
결혼식을 못 해가지고. 아, 식을 안 올리셨구나. 네. 아, 진짜요? 네. 와이프분이 그럼 요리를 좀 하세요? 아, 일단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요. 또 지금도 배우러 다니고. 진짜? 네. 또 사람들 좀 초대하는 걸 좋아해요, 와이프. 아, 그러면은 요리솜 씨가 보통이 아니겠다. 근데 나 너무 궁금해. 정도면. 풀스토리 집에 가서 들어보고 싶어. 어떻게 만나고. 여기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위치 딱 좋네. 저, 들어가시죠. 네. 영광입니다. 오, 너무 예쁘다, 집이. 아, 와이프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오, 형반이 너무 예뻐요. 야, 따님 신발인가 봐. 여보? 민서야? 여보? 잠깐만. 민서야? 사진 누구세요? 남자분. 일로 와, 민서 일로 와봐, 여기. 아, 아, 안녕. 다섯 살 딸이에요. 여보, 이름이 민서. 네. 여보, 이름이 민서. 네. 안녕하세요, 민서.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 최초입니다. 최초, 너무 아름다우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민서, 안녕. 아니, 이 사진 누구예요? 아, 어휴. 둘 다 지금 없는데. 아니, 식은 안 올리셨지만 사진은 네, 찍으셨구나. 웨딩 촬영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와, 집 너무 예쁘다. 아, 진짜 깨끗하다. 화이트 톤에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 와이프분이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좀 조각 깊다. 인테리어도 다 와이프가 이거 한 거여가지고. 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뭐였지? 원래 직업이? 왜요? 아니, 저는 원래 전공은 미술 전공했는데. 아, 미술 전공. 어쩐지, 어쩐지. 아... 이거 이 배치라든지 이런 색감, 톤 이런 게 예사롭지 않았어요. 여기는 뭐야? 안방도 뭐 저희 잠만 자가지고. 안방 최초 공개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저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 아유, 야, 깔끔하다. 사진이 많아서 좋다, 집에. 아유, 야, 깔끔하다. 우리 와이프분께서 정리정돈이면 깔끔하시네. 살림살이를 너무 깔끔하게 잘하신다. 그런 건 다 사실 남편이에요. 전 정리정돈은 하나도 못해서 다 남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거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습관으로. 서로 잘하는 거 하는 게 최고지. 서로 잘하는 게. 운동했던 선수들이 집안 정리 잘해. 네. 짐 잘 싸고. 맞아요. 깨끗해. 맨날 합숙 가고 말이죠. 네. 오빠도 좀 하고 계세요, 집에서.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맨날. 내가 20년 넘게 하고 있다는데.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다. 다 똑같아. 아니, 누구세요, 이 남자분? 아니, 누구세요, 이 남자분? 저 두 분 다 지금 없는데. 아, 여자분은 계세요. 아, 그래요? 여자분은 계신데, 아내분은 계신데. 남자분이 누구시냐고. 없네. 네, 없어요. 아니, 근데 우차 선수들이 잘생겼다, 얼굴. 잘생겼어. 아빠 멋있지, 아빠 엄마. 어? 또 어디로, 또? 이제 애기 놀이, 애기 놀이방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놀이방이. 내가 볼 때는 여기는 다 아기 공간이네, 이쪽. 거실까지도 애기 거고 다. 그냥 이 공간이 딱 봐도 아기를 위한 집으로 바뀌었어. 맞아요. 야, 내 방보다 좋은데? 우와, 민서 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뭐 과외 같은 거 하면 공부하고. 아니, 모든 게 다 여기 민서 집인데 그냥? 어우, 야, 여기 뭐냐? 이렇게 많아. 여기는 뽑기 인형 뽑기 아니야? 봐봐, 어때? 민서야? 재밌어? 재밌지? 재밌대. 그럼 됐어. 야, 근데 인형을 엄청 많다. 인형을 좋아하는구나. 아, 제가 좀 많이. 저는 사주는 편이고, 네, 어디 갈 때마다 그럼. 또 엄마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어요, 역할을. 아니,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원래 이 정도 야구 선수면 이쪽 한 면이 트로피랑 막 선수 시절도 옆방에 있겠지. 사실 지금 아기가 좀 어려가지고 뭐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다칠까봐. 아, 그런 거 포기 못하는 아버님들도 많으신데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벽면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들어가도 돼요? 네, 여기는 이제 애기 옷방인데. 야, 내 방보다 좋다. 그러니까. 아니, 모든 게 다 여기 민서 집인데, 그냥? 야, 너무 멋있다, 민서야. 아,
아유, 이게 뭐예요? 유니폼. 아니 우리나라 이. 야, 이거 저 대표팀 유니폼인데. 아니, 아, 지금 왜? 이게 사실은 이 방에서 민서가 자야 되는데. 네. 차 선수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열무 박스에 담아놨네. 이거 아빠 거 같이 보자. 일로 와봐. 열무 박스에 담아놨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너 이거 중요해. 야, 이 대표팀 이게 대표팀 유니폼이야? 이게 언제죠? 이거 선배님 아시겠지만 저기 인천 아시게임 금메달. 금메달, 금메달. 네. 아빠 금메달 땄잖아. 원동 선수는 이거 유니폼 하나 입으려고 평생을 뛰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열심했는지 진짜 아빠는. 아빠 국가대표 봐봐 이거. 아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게. 금메달. 왜 이렇게 더럽지? 아, 이게 찐득걸요? 왜 이렇게 찐득걸지? 아니. 대단한 거야. 어, 왜 이렇게 끈적거려? 아, 잠깐만. 저 지금 이거 넣고 싶어요. 아, 이게 더워서 아니, 녹았나 보다. 그런 거 같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디 있었던 거야? 어, 찐득찐득해. 어, 진짜네. 빠르게 돼요. 아, 그래도 다행히 메달은 들어있으니까. 근데 엄청 노랗다. 민서, 걸어볼까, 민서? 민서, 걸어볼까, 민서? 아빠, 우리가 계속 지금 들었다 찐득찐득하니까 애기 좀 싫어, 아빠가 걸어. 이런 거 막 와이프 걸어주고. 와. 그때는 알고 계셨어요? 그때 결혼 한참 전일 텐데. 아니 이거는 배 싸놓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메론이나 오빠. 어, 싸놓는 깨지지 말라고. 이거 뭐야? 탈산진상. 이걸 누가 이렇게 놨지? 근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나 꺼내? 이 멋있는 거를. 야, 야, 과일 또 나왔다. 야. 이걸 누가 이렇게 다 싸놨지? 어머님이. 아, 어머님이. 아, 아유, 아. 어머님이 또. 이게 상할까 봐. 이게 처음으로 받은 상인 것 같아요. 야, 선수 하면서. 어, 네. 참. 어머, 이거 어머, 나, 어머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자. 아니 잠깐만, 자두인데. 자두냐? 떨어졌어, 심지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우승했을 때. 아, 우승 반지. 아, 네. 아, 우승 반지. 아니, 아, 반지야? 네, 우승 반지인데. 아, 깜짝이야. 2013년도, 그러니까 이때 저희가 4년 연속 우승했는데. 4년 연속. 네. 우승 때. 아. 그때. 근데 반지 왜 하나밖에 없지? 아니. 아니 난 지금 끓인 거밖에 없어. 야, 제2의 김병현이네. 아니야. 아. 아니 병현이 반지 잊어먹어가지고. 진짜 카메라 돌려주세요. 나 그냥 끓인 거밖에 없어. 반지가 원래 몇 개인데요? 원래 5개. 여기 없잖아, 근데 그치? 민서야 없지. 현이야 가방 줘봐. 아니 또 어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 지금 곳곳에 있는데 못 찾아서 그렇죠. 부모님 집이 좀 많을 거야 아마. 아. 어머님 댁에 가면 방 조그만 거 하나가 다 그래, 남편 그래. 용품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본인이 했던 거에 그런 약간 그런 게 없나? 그 물건에 대한 좀 소중함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지나간 거에 대한. 머릿속엔 다 있는데 머릿속에... 그 감정은 있는데 이게 뭐 걸어온다고 해서 그걸 봤을 때 막 살아나거나 그렇게 막 그런 매일 보고. 성격이 좀 무덤덤하세요? 네, 무덤덤해요. 좀 그래요? 네. 어... 그냥 본인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모든 걸 좀 창피해하는 스타일? 아니 자기가 그게... 한 건데 왜 창피해요, 운동에서. 아이고... 선배님도 좀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아니 저는 그러지 않고요. 와이프가 그걸 좋아해서 다 해놨어요. 신혈을. 유니폼 같은 거 하고 뭐 신었던 거 기념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 있긴 있는데 안 꺼내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아 배고픈데요. 식사하실까요? 아 예예. 예. 아, 그리고 배고프세요? 네? 배고프세요? 아이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우 이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에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하, 대단하시다. 와이프가 한 음식 중에 정말 이 음식 너무 맛있다. 베스트 3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김치찜. 김치찜. 그리고 차돌박이 비빔국수. 또. 그리고 솥밥. 네. 집에서 솥밥 돼요? 예. 네. 아.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솥밥. 누룽지 백숙. 아, 누룽지 백숙이요? 그 얼음탄 누룽지 백숙.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아. 아니,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랑하려고 계속 밥 먹자고 한 거야. 야, 정갈하다. 나도 배운다, 이런 거. 이거를 준비를 다 하시고.
야, 진동청이다. 아, 진짜. 딱 하나씩 나오는 거. 어, 이거 하나씩 먹는다고요? 아니, 먼저 아니 덜어서 먹을 것 같아. 먼저 앞에 드실 것 같은데. 아니, 오빠, 아니 덜어서 제가 어떻게 이거 다 먹어요? 오빠 먼저 드세요. 그래, 안 먹을 거야. 아이고, 큰 오빠부터. 야, 뜨거워, 빨리. 아니, 야, 뜨거워, 빨리. 아, 이거 진짜. 야, 금방 도왔잖아, 지금.